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고난과 아픔을 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장 귀하디 귀한 주의 사자들이 다 잡히고 핍박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밧모섬에다가 요한을 유배를 시켜서 그곳에서 살아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지금 환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살려주셔서 밧모섬에서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환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일곱 교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장차 엄청난 일이 발견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요한계시록 가장 앞자리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일을 만날 것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그 일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일 먼저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막히고 교회에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로마 황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충성하는 그러한 지역, 바로 서모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에 충성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면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 도장으로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료품을 사고 물건을 사는 모든 일에 도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 로마 황제에게 숭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도장이 없으니까 아무리 물건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어떤 곳에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핍박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질이 많다 보니까 상권을 장악을 합니다. 물론 로마 황제에게 숭배는 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큰 물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진 자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자리를 박탈하고 소유권을 뺏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핍박과 굶주림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들이면서도 예수 믿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환난과 핍박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환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서문학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영생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영생을 누린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아픔을 당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아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안다, 하나님이 체험하여 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함으로 인하여 박해와 처형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궁핍하여 굶주림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의 아픔이 내게 이렇게 큰 것일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고난을 만나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으로 아파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왜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렇게 핍박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아픔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고 그를 향하여 따뜻한 손길을 베푸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내가 궁핍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 궁핍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니 저들은 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영적 믿음을 가진 자, 부요한 자라고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서문학교회 성도를 향하여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비방합니다. 전부 책망합니다. 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이 서문화 지역이 안 된다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믿음을 극복하고 또 신앙을 지킨 영적인 승리자,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서문학교회는 일곱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과연 이 서문학교회 안에도 칭찬만 받을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책망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때 그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왜요? 큰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고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망이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고 축복된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칭찬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 꼭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꼭 껴안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든 아픔을 만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꼭 껴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유대인들의 비방도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여호와의 총애라 이렇게 칭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대인들만 여호와의 총애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비방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유대인의 행하는 모든 배경은 사탄 마귀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는 유대인을 도구로 삼아서 서머나 교회를 참소하고 시비를 걸고 쓰러뜨려 넘어뜨리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음을 말해주면서 유대인들은 늘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수 믿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다 정리해야 한다 이런 마음의 생각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배후는 사탄 마귀다, 그들의 모임은 사탄의 집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소되고 쓰러뜨려지고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옳은 거예요. 자신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사탄 마귀가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때문에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교회를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와 칭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어려움의 순간에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위로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먼저 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위로와 칭찬을 통해서 교회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하나님께서 꼭 껴안아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꼭 깨어나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주님이 하시는 당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1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위로와 칭찬을 해주신 후에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당부의 말씀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고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는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다 알고 있다면서 왜 고난을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가 알고 있으니 더 이상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장차 고난을 많이 만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이 고난은 내가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질병의 위기의 고난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고난의 아픔을 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이 시험을 받는 모든 일들도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특별한 교회가 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제한적인 시간으로 받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만날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고 그 고난은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고난을 없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이제 끝!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이 오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은 옥에서 만약에 풀려나게 된다면, 고난에서 너희들이 풀려나게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서 다시 봉사할 수 있게 된다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합니다. 신앙이 정확해야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힘과 이익으로는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힘으로는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시니 내가 어떤 협박의 시간에도, 어떤 불이익의 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정확한 이 고백이 없이는 결코 충성할 수 없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곁에 있으라, 죽도록 주님 옆에 서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난을 많이 만날 것인데 고난을 극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힘든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힘듦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수많은 고난을 만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는 죽도록 충성하라. 왜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곁에 서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승진에 배제가 될지라도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주님 옆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것은 끝까지 고난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도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다. 이것은 내세 신앙 아닌가요? 죽도록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다음 세대에 내세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죽도록 일하다가 죽도록 봉사하다가 죽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세계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다음 세상인 저 천국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과 규모와 역사와 환경과 상관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귀가 있다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 있는 자는 반드시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각 사람의 심령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성령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은 한번 죽음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육신으로 영원히 산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반드시 죽거든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 젊음도 다 던져버려. 모든 재산도 다 던져버려. 내가 육신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믿으니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은 한 번으로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고난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아무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야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상실된 무기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지 못하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무리 잘 섬긴다고 말하고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인생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망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고난을 끝까지 고난을 이겨나가고 말씀을 순종하며 전진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픔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저 이 자리에 힘들면 그것만 챙기기 위해서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나가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아니면 너희들은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교회는 빛과 소망의 놀라운 일을 일으켜낸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이단들은 구원받은 자는 육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이 계속하여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구원의 신앙을 얻은 자들은 몸부림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주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글을 봤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니까 낙타하고 낙타 새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아기 새끼 낙타가 아빠 낙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혹이 두 개야?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아빠 낙타가 아주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기는 양식 창고야. 혹이 두 개 딱 낙타가. 하나는 배고픔을 이기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양식을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창고야.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끼 낙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래바람이 많이 사막에는 불지 않냐. 그러니 속눈썹이 길어야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야, 정말 대단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발가락에 붙어 있어? 다른 동물 보니까 발가락이 다 벌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붙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은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가락이 딱 붙어 있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애기 낙타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빠, 근데 왜 우리는 사막에 있지 않고 동물원에 있는 것이지?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거든요. 내가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인데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라는 수많은 사명의 목소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최적화되어 살아가기를 적당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모나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산 사람에게는 향수고 죽은 사람에게는 방부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고 또 죽은 자에게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모나 교회였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에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만나는 이유, 아픔을 가지는 이유, 이것은 바로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기근의 문제로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실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서모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너무너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꼭 안아서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꼭 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서모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라.